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가 일본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2024년에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공장이 가동하는 시기가 만성적인 칩 부족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은 10나노미터 이하로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은 최첨단 미세 공정은 아니지만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의 제작에 가능합니다. 최근 일본 니케이는 TSMC가 일본 정부와 소니 등의 지원을 받아 구마모토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8천억 엔, 이 가운데 최대 절반을 일본 정부가 보조할 전망입니다.